좁은 문, 앙드레 지드, 지은이. 1869년에서 1951년 프랑스 파리 출생. 엄격한 기독교 집안의 편모슬라에서 성장하여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어서 몇 번이나 퇴학을 거듭하는 등 학업이 불규칙했다. 사촌 누이이자 나중에 아내가 된 마들렌에 대한 사랑을 계기로 1891년 알드레 왈테르의 수기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다. 이후 배덕자, 좁은 문, 여인학교, 전원교향곡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문학잡지 신프랑스 평론을 창간하여 마르탱 듀가르, 자크 라비에르, 발레르 라르보 등의 작가를 발굴하였다. 194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그는 지병으로 1951년 사망하였다. 좁은 문, 어린 시절의 추억. 내가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내가 온 힘을 다해 산 체험으로 내 모든 힘과 정신을 기울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 추억을 되새기며 적어볼 따름으로 이 추억이 여기저기 토막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꿰매거나 맞추기 위해 다른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따위의 행동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추억을 이야기함으로써 얻으려는 나의 마지막 즐거움마저 앗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채 12살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의사로 계시던 르아브르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나의 교육을 위하여 파리로 이사갈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릭상브로 공원 근처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세내어 그곳에 애슈브루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하나 없는 미스 플로라 애슈브루톤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가정교사였다가 이어 말벗이 되더니 곧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고 쓸쓸한 표정에 늘 상복만 입고 있던 것으로 기억되는 이 두 여인 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랜 뒤라고 생각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자에 검은 리본 대신 연보라색 리본을 단 것을 보고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런 색은 엄마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어머니는 다음날 다시 검은 리본으로 고쳐 달았습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내가 피로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쓰던 어머니와 애슈브루통의 갖가지 배려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들자 두 여인은 나를 위하여 파리를 떠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더운 여름에 파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 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침 비콜랭 삼촌이 매년 여름이면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별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어 우리는 6월 중순경 르아브르 근처 퐁그즈마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다지 넓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정원, 노르망디 지방의 다른 정원들과 별다른 특징이 없는 정원 안에 3층으로 된 외삼촌의 하얀 별장은 18세기 양식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원의 동쪽 편을 향해 20개의 창이 달려 있었고 반대쪽으로도 그만큼의 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쪽으로는 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에는 작은 창유리들이 끼워져 있었는데 최근에 갈아 끼운 몇 개의 유리에는 오래된 유리창 사이에서 너무나 깨끗해서 상대적으로 옆에 오래된 유리들이 몹시 푸르고 어두워 보이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창유리는 집안 식구들이 거품이라 부르는 흠집이 있었는데 그 유리를 통해 밖을 내다보면 나무가 뒤틀려 보이고 그 앞을 지나가는 우편 배달부에게는 잊지도 않은 혹이 달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긴 네모꼴의 이 정원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꽤 넓은 그늘을 이루는 나무들과 널찍한 잔디밭이 있었는데 모래와 자갈이 깔린 작은 길이 나무들과 잔디밭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또 담이 나자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농가의 뜰이 보였는데 이 고장 특유의 방식대로 너도 밤나무를 심은 길이 농장의 뜰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집의 서쪽인 뒤편으로는 정원이 한결 시원스레 트여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과일나무, 울타리 앞에 남쪽에 나 있는 오솔길은 포르투갈산 월계수의 두터운 장막과 몇 그루의 나무들에 의해 바닷바람을 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의 담을 따라 뻗어나간 또 하나의 오솔길은 나뭇가지 사이로 가려져 있었는데 내 사촌 누이들은 그곳을 어두운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녁놀이 진 다음에는 결코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오솔길은 채소밭에 닿아 있었고 이 채소밭은 몇 층계 더 내려가면 아래 정원과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밭의 구석 쪽으로 조그만 비밀문이 나 있는 담 저쪽 편엔 벌채림이 보였는데 너도 밤나무가 좌우로 늘어선 길이 그곳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현관 층계에서 바라보면 먼저 숲 너머로 들녘이 보이고 들녘을 뒤덮은 농작물의 수확을 감탄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지평선에는 자그마한 마을의 교회가 보였으며 해질녘 바람이 잔잔할 때면 몇몇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름철 아름다운 저녁이면 우리 아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아래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작은 비밀문을 통해 그 지방 일부분을 굽어볼 수 있는 너도 밤나무 가로수길의 벤치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폐광된 이회암, 모래에 진흙이 덮여서 된 석회알의 암석, 채굴터에 오두막집 가까이 놓은 그 벤치에 외삼촌, 어머니, 애슈브루통이 앉아있곤 했습니다. 우리 맞은편에 있는 자그마한 계곡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그 너머 숲 위에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뒤에도 우리는 한참 동안을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윽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응접실에서 외숙모를 만나 뵙게 되곤 했습니다. 외숙모는 우리들과는 거의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우리들에게는 이것으로 저녁 시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실에서 흔히 밤이 이슥해서 어른들이 올라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 책을 읽곤 했습니다. 하루 중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 이외에 우리는 대부분을 외삼촌의 서재에서 보냈습니다. 외삼촌의 서재 자습실에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인 로베르와 나는 나란히 앉아 공부했고 뒤에서는 줄리에트와 알리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알리사는 나보다 두 살 위였고 줄리에트는 한 살 아래였으며 로베르는 넷 중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내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그 해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 감수성은 아버지의 죽음과 내가 느끼는 비애 때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머니의 슬픔을 보는 것만으로 지나치게 자극을 받은 나머지 새로운 감정을 일으켰고 결국 나는 상당히 조숙하게 성장했습니다. 그해 다시 우리가 퐁구즈마르에 왔을 때 줄리에트와 로베르는 아직 퍽 어려 보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알리사를 대하는 순간 알리사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직후 애슈브루통과 어머니가 주고받은 대화가 내 기억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와 애슈브루통이 이야기하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외숙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숙모가 상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 혹은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벌써 벗어버린 것에 대해 대단히 노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복을 입은 비콜랭 외숙모를 상상한다는 것은 화려한 옷차림의 어머니를 상상해 보는 것만큼이나 어색한 노릇이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가 도착하던 날 루실 비콜랭 외숙모는
모슬린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타협적인 애쉬 브루통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흰 옷이니까 상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어깨에 걸치고 있는 그 빨간 숄도 상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플로라? 내 화를 도돌참이군요. 하고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외숙모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여름방학 동안이었으므로 가슴까지 깊이 파인 그 옷은 분명 여름에 더위 탓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에 거슬린 것도 드러난 어깨 위에 걸치고 있던 숄에 타는 듯한 빛깔보다는 가슴을 깊이 파낸 외숙모의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외숙모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외숙모의 초상화는 그 당시 외숙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딸들의 큰언니처럼 보일 만큼 앳된 모습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늘 하던 식으로 턱을 왼손에 괸 채 새끼손가락을 맵시 있게 입술 가로굽히고 있습니다. 오리 굵은 헤어네트가 목덜미 위로 반쯤 흘러내린 곱슬머리 다발을 받치고 있습니다. 웃옷의 깃 사이로 움푹 패어진 곳엔 검은 비로드로 만든 느슨한 목걸이에 이탈리아식 모자이크 메달이 달려있습니다. 큼직한 매듭이 흔들거리는 검은 비로드로 만든 허리띠, 모자 끈으로 의자 등걸이에다 매달아 놓던 차양이 넓고 부드러운 밀짚모자 등 이 모든 것이 외숙모의 모습을 더욱 앳되어 보이게 했습니다.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뜨린 채 덮어진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외숙모는 식민지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일찍 여의였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로는 외숙모는 내버려졌거나 고아였는데 그때 아직 어린애가 없던 포티의 목사 부부가 돌보게 되었고 마르티니크 섬을 떠나 비콜렌가가 살고 있던 르아브르로 올 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보티에가와 비콜렌가는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당시 외국의 어떤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후 3년 만에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을 때 어린 외숙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첫눈에 반해서 곧 청혼을 했고 그로 인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누나인 나의 어머니를 무척 속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외숙모 리실은 16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티의 부인은 아이를 둘이나 낳게 되었고 리실은 날이 갈수록 성격이 삐뚤어져만 갔습니다. 보티의 부인은 수양딸로 인해 자기 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살림살이도 옹색해졌고 이런 이유들로 보티에가에서는 외삼촌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내 짐작으로는 그 외에도 사춘기에 이른 루이실이 보티에 부부를 곤란하게 하는 일이 덜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르아브르의 사교계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남자의 마음을 매혹시킬 그런 아가씨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지 쉽사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성격이 온유하고 신중하면서도 순박하여 속임수엔 도무지 감당을 못하고 악한 짓에 대해서도 전혀 무력한 이 어진 목사는 리실로 인해 분명 궁지에 몰렸을 것입니다. 한편 보티의 부인에 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인은 넷째 아이, 나와 같은 또래로 후에 내 친구가 된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리실 외숙모는 우리와 별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에야 겨우 자기 방에서 내려와 소파 혹은 해먹 위에 몸을 길게 뻗고 저녁 때까지 누워있다가 나른해져서는 지친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땀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뽀송뽀송한 이마에 마치 땀이라도 훔쳐내는 듯이 때때로 손수건을 갖다 대곤 했습니다. 섬세한 모양의 과일 향기가 풍기는 그 손수건이 내게는 무척 신기해 보였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허리에서 시계줄에 여러 가지 물건과 함께 매달려 있는 조그마한 거울을 꺼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매끄러운 뚜껑이 있는 이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대어 침을 조금 묻혀서 눈꼬리를 적시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는데 늘 덮어진 채였으며 책 중간쯤엔 자라 등껍질로 만든 페이퍼 나이프 겸용의 서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도 여전히 공상에 잠긴 채 눈을 돌려 누구인지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힘없이 나른해진 손에서 소파의 팔걸이에서 혹은 치마폭의 주름 사이에서 손수건이나 책 혹은 꽃이라든가 페이퍼 나이프가 떨어지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도 외숙모는 우리들이 있는 가족 테이블로 오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느린 마주르카를 치곤 했습니다. 때로 박자가 틀리면 어느 한 음만을 누른 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외숙모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묘한 거북스러움, 불안함과 함께 일종의 감탄과 두려움이 섞인 느낌을 가졌습니다. 무의식적인 어떤 본능이 외숙모를 경계하도록 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나는 외숙모가 애슈브르통과 어머니를 경멸한다는 사실, 또한 애슈브르통은 그녀를 두려워하며 어머니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이실 비콜랭 외숙모,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당신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잊고 싶은 심정입니다. 적어도 노여움 없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름날, 아니면 그 다음의 여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비슷한 배경 속에서 내 기억은 가끔 뒤섞입니다. 책을 한 권 찾으러 응접실로 들어갔는데 외숙모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나는 곧 되돌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던 외숙모가 나를 불렀습니다. 제롬, 왜 그렇게 급히 나가려고 하니? 내가 무섭니?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손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어쩌면 이렇게도 보기 흉하게 옷을 입혔을까? 이런 가엾어라. 그때 나는 넓은 기지 달린 일종의 세일러복을 입고 있었는데 외숙모는 내 옷깃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일러복의 칼라는 훨씬 더 젖혀 입는 거야. 내 셔츠 단추를 한 개 풀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잖니? 그러고는 그 조그만 거울을 꺼내더니 자기 얼굴 가까이에 내 얼굴을 끌어당기고 드러난 팔로 내 목을 휘감았습니다. 이어서 반쯤 열려진 내 셔츠 속으로 자기 손을 집어넣고 웃으며 간지럽지 않냐고 물으면서 자꾸만 더 속으로 손을 밀어넣었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 펄쩍 뛰어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세일러복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 이런 바보! 하고 외숙모가 소리치는 동안 나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정원 끝까지 달려가서는 그곳 채소밭에 있는 조그마한 빗물통에 손수건을 죽여 뺨과 목덜미 할 것 없이 그녀의 손이 닿았던 곳은 남김없이 닦고 문질렀습니다. 외숙모는 때때로 발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외숙모는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애슈브르통은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하였지만 침실이나 응접실에서 들려오는 그 무서운 고함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면 외삼촌은 정신없이 수건이나 화장수, 에테르 등을 찾으러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저녁 때 아직도 외숙모가 나타나지 않은 식탁에서 외삼촌은 근심에 찬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작이 거의 멎으면 외숙모는 자기 아이들 곁으로 불렀습니다. 주로 로베르와 줄리에트를 불렀습니다. 알리사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슬픈 날이면 알리사는 꼼짝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따금 외삼촌이 그녀를 보러 가곤 했는데 외삼촌은 곧잘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숙모의 발작은 하인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작이 유난히도 심하던 어느 날 저녁, 응접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잘 들리지 않는 어머니 방에 꼼짝 말고 들어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들어앉아 있는데, 주인님, 빨리 내려오세요. 마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하는 하녀의 외침과 함께 복도를 급히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외삼촌은 알리사의 방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삼촌을 부르러 가셨습니다. 한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내가 방에 있던 열려진 창 앞으로 어머니와 외삼촌이 무심히 지나갈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똑바로 말해볼까? 이건 모두 연극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음절을 또박또박 끊으면서 연극이야 하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방학이 끝날 무렵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오랫동안 외숙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을 뒤엎은 그 슬픈 사건과 그러한 결말이 나기 조금 앞서 내가 외숙모에 대해 느꼈던 복잡한, 그때까지 분명치 않았던 감정을 뚜렷한 증오감으로 바뀌게 한 우연하고도 작은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이제 사촌 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사 비콜랭이 예쁘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순한 아름다움의 매력에서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매력에 이끌려 항상 알리사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알리사는 자기 어머니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매나 분위기가 외숙모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나는 서로가 닮았다는 사실을 훨씬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녀의 얼굴 모습을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의 윤곽뿐 아니라 눈동자마저도 무슨 색깔이었는지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단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무렵에 벌써 수심에 잠겨있는 듯한 슬픈 표정과 커다란 곡선을 그리면서 눈에서 떨어져 있는 눈썹의 선뿐입니다. 나는 그러한 눈썹을 어디서고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단테 시대 플로렌스의 작은 입상에서 본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베아트리체도 그처럼 높은 곡선을 그린 눈썹을 하고 있으리라 상상하고 싶습니다. 이 눈썹은 걱정스러운 동시에 또 신뢰하는 듯한 질문의 표정, 열정적인 질문의 표정을 알리사의 눈동자에, 아니 몸 전체에 띄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질문이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런 물음과 같은 것이 어떻게 나를 사로잡았으며 나의 일생을 결정짓게 되었는가를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줄리에트가 더 예뻐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서는 기쁨과 건강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언니의 우아함과 비교할 때 왠지 외형적이어서 누구에게나 금방 드러나 보였습니다. 사촌 동생 로베르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으며 그냥 내 나이 또래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줄리에트나 로베르하고 같이 놀았으며 알리사와는 함께 이야기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알리사는 우리 놀이에 거의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 눈앞에 떠오르는 알리사는 진지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명상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어린아이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보다도 우선 다시는 외숙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게끔 이쯤에서 외숙모에 관한 이야기를 끝맺을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후에 어머니와 나는 부활절 휴가를 보내기 위해 르아부르에 갔습니다. 외삼촌 집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내기에는 비좁았기 때문에
한결 넓은 이모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었던 플랑티의 이모와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성격도 나와 많이 다른 이모의 아이들을 나는 겨우 얼굴이나 알 정도였습니다. 르아브르 사람들이 플랑티 댁이라고 부르는 이모 집은 시내에 있지 않고 산기슭이라 불리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의 중턱에 있었습니다. 외삼촌 댁은 시내 상가 근처에 있었으므로 가파른 언덕길로 이 두 집을 순식간에 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길을 달려 내려갔다가는 다시 기어오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외삼촌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얼마 안 있어 외삼촌은 곧 외출을 했습니다. 나는 외삼촌을 따라 시내 사무실까지 갔다가 어머니를 찾아 플랑티의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모와 함께 외출을 해서 저녁 식사 때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시내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시내에서 자유롭게 산책할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항구까지 걸어갔습니다. 부두는 바다의 안개로 뒤덮여 음울해 보였습니다. 나는 한두 시간 동안 선창가를 헤매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방금 만나고 온 알리사를 다시 찾아가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름질 쳐서 시내를 지나 외삼촌 댁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층계 위를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어준 하녀가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제롬 도련님. 올라가지 마세요. 마님께서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나는 하녀의 만류를 뿌리치고 올라갔습니다. 나는 외숙모를 보러 온 게 아니야. 알리사의 방은 4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는 응접실과 식당이 있었고 3층에 외숙모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 방문 앞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방에서 한 줄기 불빛이 흘러나와 복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들키지는 않을까? 가슴을 죄며 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 놀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몸을 숨긴 채 본의 아니게 방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긴 했지만 두 개의 화려한 촛대에 꽂힌 촛불이 환한 불빛을 뿌리고 있는 방 한가운데서 외숙모가 긴 의자에 누워있고 그 발 아래로는 로베르와 줄리에트가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숙모 뒤로는 중위 복장을 한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망측한 일이지만 당시 나의 순진한 마음으로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었습니다. 아이들은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비콜랭, 비콜랭, 만약 내게 양 한 마리가 있다면 틀림없이 비콜랭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거야. 외숙모가 깔깔거리며 웃더니 그 청년에게 담배를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외숙모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고 외숙모는 몇 모금 빨았습니다. 그러다가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떨어진 담배를 주우려고 일어서더니 발이 숄에 걸린 척하면서 외숙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 덕분에 나는 들키지 않고 그곳을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나는 알리사의 방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잠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또다시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그 소리가 내 노크하는 소리를 덮어버렸는지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밀어보니 조용히 밀렸습니다. 방 안은 벌써 어두컴컴해져서 나는 잠시 동안 알리사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무는 햇살이 스미는 창문을 등진 채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녀는 꼼짝도 않은 채 고개만 돌리고 이렇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 제롬, 왜 돌아왔니? 나는 입을 맞추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 이 순간이 나의 일생을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마음이 쥐어 뜯기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물론 나로서는 알리사의 슬픔의 동기를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슬픔이 팔딱거리는 이 조그만 영혼과 흐느낌으로 온통 흔들리는 이 연약한 육체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알리사의 곁에 언제까지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새로운 격정을 어떻게 말로 나타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단지 그녀의 머리를 내 가슴에 꼭 껴안고 내 영혼이 흘러넘치는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과 연민, 그리고 감격, 희생, 정성이 뒤얽힌 어떤 막연한 감정에 도취되어 나는 내 일생의 목적이 알리사를 공포나 불행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였으며 나아가 그 일에 내 몸을 바치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무릎을 꿇고 그녀를 내 몸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렴풋이 알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롬, 들키지 않았어? 자, 빨리 가. 들키면 안 돼. 그리고 좀 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제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가엾은 아버진 아무것도 모르셔.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서조차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플랑티의 이모와 어머니와의 끊김없는 수군거림, 이 두 사람의 근심스러운 표정이나 뭔가 숨기는 듯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또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 내가 갈 때마다 얘야 저리 가서 놀아라 하며 나를 멀리하던 일, 이런 일을 돌이켜보면 이모와 어머니도 외숙모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우리가 파리로 돌아오자 한 장의 전보가 어머니를 다시 르아브르로 불러갔습니다. 외숙모가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요? 나는 어머니가 나를 맡기고 간 에슈브루통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네 어머니에게 여쭤봐라. 난 뭐라 대답할 수가 없구나. 이번 사건에 완전히 어리둥해진 에슈브루통이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에 에슈브루통과 나는 어머니를 쫓아 르아브르로 떠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날은 교회에서 사촌 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내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런 장소에서 만남으로써 우리들의 재회가 신성화된다는 사실이 무척 대견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외숙모의 일 따위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에게 캐묻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일요일 아침 교회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보티의 목사는 아마도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이겠지만 힘을 다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의 주제로 삼으셨습니다. 알리사는 나보다 조금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알리사의 옆모습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설교 말씀도 그녀를 통해 듣는 듯 싶었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보티의 목사는 먼저 전체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고 나서 보티의 목사는 주제를 명백하게 분류하여 먼저 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멍하니 정신이 나간 채 꿈꾸는 것처럼 외숙모 방을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누워서 웃고 있는 외숙모가 보였고 번쩍이는 옷을 입은 장교가 웃는 것도 보였습니다.
웃음이라든가 기쁨 자체가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추악한 죄악의 과장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보티에 목사는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히덕거리며 행렬을 지으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화사한 옷차림의 군중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한사코 그들과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들과 발을 맞추어 나가면 그만큼 알리사에게서 멀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행렬에 낄 수도 없고 또 끼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넓은 문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보티에 목사는 다시 인용문의 첫 구절을 되풀이하면서 좁은 문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힘써 들어가야 할 그 좁은 문을 보았습니다. 잠겨있던 꿈속에서 나는 그 문을 상상하고 그 사이로 애써 들어갔습니다. 힘든 고통이긴 하지만 그 고통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바로 알리사의 방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스스로를 억제하며 내 속에 이기심으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비워버렸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험하여 보티에 목사의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 너머로 순수하고 신비로우며 맑고 깨끗한 또 다른 기쁨을 상상하고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그 기쁨을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기쁨을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바이올린의 음색과 같이 또한 알리사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 속에서 타올라 한데 녹아버리는 맹렬한 불꽃처럼 상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묵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흰 옷을 입고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은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티에 목사는 어떻게 해서 좁은 문을 찾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나는 다시 한번 이 말을 중얼거리며 반드시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설교가 끝날 무렵 내 마음은 너무나도 긴장되어 예배가 끝나자마자 알리사를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벌써부터 나의 결심을 시련에 부딪히게 해보고 싶었으며 이렇게 곧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옴으로써 더욱 그녀에게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달려나온 것입니다.